사용할 수 있다. 즉 확장해갈 수도 있어요. 버킷이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30강이 되겠습니다. 30강은 거기 제5절 관리 주체의 관리 업무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해마다 한 문제 이상 꼭 나오죠. 보겠습니다. 관리 일반. 관리체는 공동택을 2법, 즉 주택법 또는 2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된다. 관리체 업무입니다. 잘 나오죠. 업무 내용. 관리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거기 7가지 있죠.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있고 또 7번은 기역, 니은, 디귿. 다음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아는 것들이니까. 하나만 보면은 거기 1번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안전관리입니다. 즉 전유 부분 아닙니다.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입니다. 주의하시고 나머지 다 아는 것들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4번에 장기 선축 다음에 징수, 적립, 관리 이런 것 등등 그렇게 어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지에 나옵니다. 하는 일. 이어서 2번 예산안하고 결산 있죠. 요거 작년에도 나왔고 실무도 나왔고 잘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예산. 예산안은요 거기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게 핵심입니다.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요 1개월 전 아시고 결산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산입니다. 사업직 실적과 결산서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요거 이거 내렸죠.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2개월 이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2개월 이내입니다. 에 입대위에 제출한다. 여기 2개월 이어놓으시면 되겠고. 이어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를 칠한다, 뭐 보일러를 교체한다, 뭐 하자 보수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럴 때 업자 선정해야 되잖아요. 업자 선정할 때 입대 회장 친척을 한다, 뭐 무슨 뭐 친구를 한다, 아 뭐 또 무슨 또 입대 회장 뭐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한테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자세하게 해놨어요. 특별히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힘을 갖다가 나눠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이죠. 수익계약이 아니라 뭐 부정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다음에 구분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게 되는데 자세하게 정해놨다.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입대위 감사는 입찰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보려고. 동그라미 1번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관리체가 다 하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 집행 다 합니다. 뭐냐 A하고 B가 있죠. A만 읽어드릴게요. 청소, 경비, 소독 등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또 B도 있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건 뭐냐? 입대위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이건 입주자 대표가 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거기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이건 입대위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나눠서 하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은 입대위가 하고 집행은 관리주체가 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서 합니다.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의 집행은 관리주체가 하는 거. 몇 가지 있죠? A하고 B 두 가지 있죠? A,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B, 전기안전 관리를 위한 용역. 이 두 가지가 있죠? 이럴 때는 입대위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외. 위의 원칙이 예외도 또 있다. 이 불구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불구하고 관리 주체 또는 입대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겸쟁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위 일의 각 부분에 각 부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 즉 경쟁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때. 두 번째, 이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 안에서는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거기 052조 5항 또 전자 입찰 방식에 관한 8항을 준용한데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 선정하듯이 사업자도 전자 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민운동시설 위탁입니다. 여기 헬스센터 같은 거 아파트 큰 단지는 그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운영권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위탁 운영. 관리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은 한도에서 관리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금액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어떤 요건이냐. 거기 읽으면 알겠지만 10분의 이상이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가반수 동의. 보통 어떠냐면 맡길 때. 맡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헬스센터 맡길 때 그분에 따라서 대부분 다 보면 10분의 1 이상이 제한하고 그 다음에 과반수 동의합니다. 10분의 1 이상 제한 과반수 동의 요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거. 다섯 번째 관리 현황 공개입니다. 공개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다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은 이제 공개 인터넷이 없는 홈페이지가 없는 아파트 단지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게시판 같은 데 공개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관리죄는 다음의 사항을 그 공동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 인터넷 홈페이지란 뭐냐? 거기 보니까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관리사무소 게시판 이런데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에다 하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하고 또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된다. 다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 내용 등 사생활 침해 우려는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공개 내용이 어떤 것이냐? 거의 박스에 여섯 가지입니다. 그럼 참고로 읽어보세요. 입대의 소집 및 회의 의결한 사항, 관리 등의 부과 내역 등등 있죠. 여섯 가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부정행위 금지. 아파트 관리하다가 뭐 술 사주고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받아도 안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괄호 6번 부정행위 금지입니다. 공동체 관리에 관련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거기 여섯 가지가 있죠. 입주자 및 사용자, 관리체 등등 해서 리모델링 대주자까지 여섯 가지, 다섯 가지가 있죠. 이런 자들이 돈을 주고 받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 2번입니다. 입대하고 관리체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의 목적, 목적에 따라 써야 된다. 마음대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7번,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한마디로 의사결정할 때 컴퓨터로 온라인화 시켜서 이렇게 찬성, 반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상은 홈페이지가 일단 있어야 되고 또 그 주민들이 좀 젊어야 돼요. 입주자들이 젊어야 되지 노인네들 같은 건 이게 더 어렵죠. 사실상 또 뭐 이것도 할 때 또 인증도 해야 되잖아요. 누가 가짜로 다른 사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 인증서 인증도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예 복잡하죠. 사실상 이게 좋은 이상적인 제도인데 실제 이렇게 하는 아파트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보겠습니다. 전자적 방법을 위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1번. 입주자 사용자는 다음 어느 해당에 해당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다. 전자적 방법이 뭐냐? 거기 전자문서의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다. 주로 뭐 홈페이지 같은 온라인화 해가지고 뭐 하게 되겠죠. 몇 가지, 네 가지 경우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려면 본인 확인을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막 몇 사람이 막 이게 이메일 말고 아이디 같은 거 몇 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또 다른 사람 걸로 해가지고 막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 일정한 본인 확인을 거쳐야 된다. 거기 본인 확인 방법이 쭉 나오죠. 참고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한번 관련무 지원, 비용 지원한다. 비용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지방자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택의 안전관리. 일정한 규모 이상은 누가 안전관리합니까? 사업체 아저어즉 관리청 하게 됩니다. 근데 의무관리가 아닌 거는 이게 규정이 좀 약하잖아요. 사각지대잖아요.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해 줄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관리 대상에 공동택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음 각 업무를 할수 있다. 의무관리가 아닌 겁니다. 대신해 주는 겁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 및 수립 시행. 2. 공동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사항. 이런 걸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관련무의 감독. 이건 뭐 나중에 심화할 때좀 보겠습니다. 큰 적은 없습니다. 관련무 감독 같은 건. 나머지 심화 강의할 때 한번 보면 되겠고, 심화 강의할 때 보면 되겠고요. 또 의수관리단지 선정 328조입니다. 2번 밑에, 그 옆에 밑에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그 다음 페이지 밑에 괄호 2번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일단은 모범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수관리가 있습니다. 우수관리단지가 있습니다. 모범관리단지가 있고 우수관리단지가 있는데, 모범관리단지는 누가 선정하냐니까 시도지사가 선정합니다. 시도지사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수관리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선정해 놓은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뽑는 게 바로 우수관리단지입니다. 그래서 우수관리단지가 더센 거예요. 그걸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8절 장기선 계획과 장기선 충당금 아주 중요하죠.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실무도 잘 나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선 계획과 장기선 충당금. 예, 장기선 계획 뭐냐?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그뭐 언제 교체하고 보일러 언제 교체하고 이런 겁니다. 창문 틀 언제 교체? 이렇게 장기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뭐 CCTV 같은 거 설치하고 뭐 교체하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계획이 바로 장기선 계획인데, 이 계획에 따라서 고치거나 어떤 뭐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돈 들어서 하면은 돈을 내게 되면은 어떤 사람 억울하단 말이죠. 이사 오자마자 돈 내니까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매월 저금한다. 이게 바로 장기선 충당금입니다. 그래서 이돈 가지고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보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선 충당금은 한꺼번에 거는 것이 아니라 매월 조금씩 건단 말이죠. 누가? 관리 주체가 누구한테? 이따 보면 알겠지만 소유자한테 걷습니다. 즉, 세든 사람은 안 냅니다. 원칙으로 소유자한테 걷는 게 원칙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장기선 계획부터 세워야 되겠죠? 장기선 계획. 이거 주관식 나왔어요. 쓰는 거. 장기수선 계획. 이게 정리가 나왔습니다. 주관식 나온 적 있고요. 자, 누가 이 계획을 세울까 봅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공동택을 건설하는 건설공급하는 사업체. 사업체가 세웁니다. 또는 가로 열고 주상복합일 때는 건축주.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걸 같이 지을 때는 건축주가 일단은 장기선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사업 주체나 건축주가 장기선 계획을 세웁니다. 또 하나 있다. 누가 세우느냐? 리모델링 하는 자. 리모델링 하는 자도 장기선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기선 계획이 뭐냐?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선 계획. 이게 그 장기선 계획인데, 이걸 수립해가지고 언제 제출하느냐? 사용사 받을 때. 우리가 주택법상 공사 다 끝나면 사용사 받죠? 건축법상 공사 다 끝나면 사용승인 받죠? 주택법상 공사 다 끝나서 사용사 받을 때 사용검사 건축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사형검사 권한을 어떻게 하냐? 이걸 갖고 딱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인계하느냐? 관리 주체에게 인계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바로 장기성계 수입 대상일까? 거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요네 가지는 의무 관리 대상하고 다릅니다. 의무 관리도 네 가지지만 여기 장기성계 대상도 네 가지인데 이네 가지는 개수는 같지만 달라요. 의무 관리는요,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4번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장기성 계획 대상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2번, 3번, 4번에 150세대 이상이라는 조건이 안 붙습니다. 결론 내리면 장기성계약 수립 대상과 의무 관리 대상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일치하지 아니한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계획의 조정 중요하죠. 누가 이 장기성계약을 조정할 것인가?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주체가 조정합니다. 몇 년마다? 3년마다 조정한다. 3년마다 합니다. 3년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걸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누구한테 시키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장기성계획 비용산출 공사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수 있다. 이때 시도이사가 실시하지만 실제로는 위탁해서 실시합니다. 다음, 세 번째. 입대하고 관리체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장기성계를 조정할 때는 거기 조정안을 작성한 후 입대의 의결을 갖다가 거쳐서 해야 되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 조정할 때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입대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해서 전체 입주와 과반수 서면 동의 받는 경우는 장기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성 계획을 검토해 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 필요할 때 전체 입주와 과반수 서면 동의 받아가지고 3년이 되기 전에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얻었을 경우는 이때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조정할 수 있다. 원칙은 3년인데. 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6번에 보니까 아까 이 조정할 때 시도이사가 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위탁하거든요. 그 위탁기간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하냐? 조정교육수탁기간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실시하겠다. 실제로는. 실제로 실시할 때 얘네들은 교육 실시 며칠 전에? 10일 전에.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 장소 기간을 갖다가 공고하거나 관리체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7번, 8번. 7번, 이건 이제 수탁기관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장기성계 수립기준. 이건 별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선 충당금. 그래서 이제,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뭐 보수하고 교체할 거 아닙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매월 걷어서 적립하는 것이 장기선 충당금이다. 아주 잘 나와요. 장기성 충당금 잘 나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째, 누가 누구한테 돈 걷을 것인가? 매월. 거기 보니까 관리 주체가 거기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공동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성 충당금을 누구로부터? 해당 택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된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꼭 외우세요. 관리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지 입주자나 입주자 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아셔야 돼요. 미분양. 분양되지 않는 건 누가 돈 내느냐? 미분양은 사업체가 이를 부담해야 됩니다.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요율. 요거는 헷갈리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
요율은 당의 공동특위의 공용 부문의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 규약으로 정하고 적립 금액은 장기 손기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앞뒤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내냐면 거기 당의 공동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 연한 등을 감안하여 그다음 관리 규약이잖아요. 근데 관리 규약 적지 않고 장기 손기에서 정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적립 금액은 장기 손기액을 적지 않고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바꿔치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치기면 안 되겠죠.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 전환한 이후 관리업을 인계하기 전까지 장기성 충당금 요율은 이건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어려운 내용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나중에 살다가 이제 임차할 때 팔잖아요. 이게 분양 전환인데 그때는 좀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해드리면 되고 일단은 위에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요율은 관리계약으로 정하고 금액은 장기성계획에서 정한다. 나머지 임대 목적 공동택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심화 강의할 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립 시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장기성 충당금은 당의 공동택의 사용공사부터 1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1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1년이 경과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합니다. 일단 뒷부분 건설 임대 특 나오죠. 요건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사용 검사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이것이 말입니다. 사용 이 충당금은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입주자 가반수가 서민 동의가 있으면 밑에 세 가지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첫째 조정의 비용, 두 번째 하자 진단 감정에 드는 비용, 세 번째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이 세 가지로 예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용하려고 그러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실까요? 사용 절차. 그래서 이 충당금을 관리처가 쓰려고 그러면 막 쓰는 건 아니고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선 충당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의결을 거쳐야 돼요. 어디 의결을 거쳐 쓰느냐?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돈을 쓰게 된다. 이때 사용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은 박스 안에 1번부터 6번까지인데 그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다음 여섯 번째 대체 납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충당금 누가 내는 게 원칙입니까? 세든 사람이 냅니까? 아니면은 소유자가 냅니까? 소유자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관리비 고지서에 보면 거기 충당금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든 사람이 같이 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그 돈은 누가 낼 것이다? 원래 소유자가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든 사람이 여기서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세든 사람이니까 사용자가 원래 소유자한테 당신 대신 내가 이 충당금을 냈다. 돈 돌려달라 이렇게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누가 원래 내야 되는 거니까 소유자가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체납부 1번 공동택의 사용자는 즉 세든 사람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택 주인 소유자한테 그 돈 돌려주세요라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소유자가 순순히 아, 예, 알았어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좋은데 그래요? 그러면 돈 낸 거 확인서 한번 띄워보세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가지고 아닐 것지만 그 세든 사람이 그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이거 좀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관리사무소가 아, 그거 우리 귀찮으니까 6개월 후에 오시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보겠습니다. 2번 관리처는 공동택의 사용자가 장기선 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6개월이 오라고 쓰지 말고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세든 사람 이제 사용자가 이거 갖고 가서 소유자한테 돈 받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지 나왔어요 이거. 제9절 비용관리 관리비 예치금. 이 관리비 예치금은 두 번 있어요. 원래 처음에 사업체가 뭡니까 임시 관리할 때 관리비 예치금 미리 받았잖아요. 그런 경우도 하나 있고 그 관리비 예치금은 언제 입대가 생기면 넘겨주게 돼 있죠.
그런 관리비집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입주해가지고 소유자한테 미리 받는 관리비치금이 또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사 갈때 내줘야 돼요. 보겠습니다. 관리비치금 징수. 관리 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즉 관리비치금을 공동주택 누구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사 가면 반환한단 말이죠.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게 이제 팔았단 얘기예요. 팔았으니까 상실했죠. 상실했다. 팔았단 말이죠. 넘겼단 말이죠. 이럴 때는 위 1에 따른 징수한, 괄호 1로 고치면 좋겠어요. 괄호 1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를 예치금을 반환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근데 반환하려고 보니까 이 양반이 관리비가 밀렸네? 그러면 따고 줄수 있다. 정산하고 줄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선 충당을 미납한 때는, 그럴 때는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다음에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까고 줄수 있다는 얘기죠. 이어서 2번. 관리비 납부 및 공개 등. 관리비의 징수입니다. 이제 관리비. 관리비는요, 관리비는 누구한테 걷느냐? 관리 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한테 걷습니다. 즉, 봅시다. 의무 관리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누구한테 돈 냅니까? 관리 주체한테 낸다. 몇 달마다? 매월 내죠. 그래서 입주자 등은 관리비를 관리시키게 됩니다. 즉, 세든 사람도 관리비를 냅니다. 관리비 항목은 어떻게 되냐? 총 월별 금액으로 합격을 하되 월별 냅니다.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0개 항목. 그 다음에 나오죠? 10개 항목. 우리 법규 입장에서는 10개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 이렇게 10가지 이름 정도 알면 되고요. 실무에서는 옆에 구성내 있죠? 구성내까지 아셔야 됩니다. 실무는 좀 자세히 나와요. 구성내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10개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해서 구분 징수. 동그라미 3번입니다. 위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구분 징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관리비에 안 들어간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요거는 관리비 10개 비목에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고 별도로 받는 것이다. 별도다. 구분이다. 요거 잘 나옵니다. 뭔데? 장기선 충당금하고 하나, 안전인단 시시비용입니다. 안전인단 시시비용. 이두 가지. 요두 가지는 관리비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지 잘 나옵니다. 이어서 대액납부. 4번 대액납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관리비가 아닙니다. 관리비는 아닌데 관리주체가 대신 걷어서 업자한테 줍니다. 이게 바로 업자나 등등한테 줍니다. 이게 바로 대액납부입니다. 나올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다음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신해 가지고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뭐 전기는 전기 한전에다가 수도 뭐 공사 이런 데 내게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상이 몇 가지냐? 모두 9가지인데 이건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특별히 1번, 2번 전기료, 수도료는 괄열고 공동 사용되는 게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중앙집중 방식이 아닙니다. 중앙집중 난방이 아니라 지역난방입니다. 지역난방, 4번.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당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공동주택단지의 건물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입퇴 운영비도 있습니다. 9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도 들어있죠. 9가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번 사용료 징수. 뭐냐면 인양기 같은 거 또는 주민운동시설 이런 걸 갖다가 혜택을 입은 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고 표현합니다. 보겠습니다. 관리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관리체는 보수를 위한 시설,
누수시설이 포함한다. 좀 비센 이게 물 같은 거 새는 거, 수돗물 같은 거 새는 겁니다. 물 새는 겁니다. 이두 세대 이상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도 있다. 그 해당되는 세대한테만 따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처가 이렇게 보수하고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통합 부과 및 관리입니다. 관리처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뭐 대강 하면 안 됩니다. 알기 쉽게. 그래서 그 수입 및 집행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정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반가로 2번.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반가로 2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즉, 관리처는 관리비 등을 입대위가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장기손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된다. 장기손 충당금은 별도 계좌입니다. 요거 예치 관리합니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좌는 관리사무소장 직인 외에 입대위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복수 등록한 말이죠. 나중에 지출 원인결의나 지출 결의해 가지고 돈 찾을 때 도장 두개다 찍어야 되겠죠. 소장 직인하고 입대위 회장 인감 도장 찍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관리비 등의 공개입니다. 공개내역. 공동주택 관리처는 다음 내용을 갖다가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으면 게시판 같은데 관리사무 같은데 게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하고 또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를 해야 된다. 다만 하기 곤란할 때는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도 있다. 나오죠? 봅시다. 어떤 걸 공개할까요? 1번 관리비, 2번 사용료 등, 3번 장기선 수당하고 그 적립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항, 뭐 입찰 공고 내용 같은 거, 선정 결과 내용 이런 건다 공고합니다. 이런 다 공고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자리에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죠. 공개식입니다. 이 공개식에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보통은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합니다. 보통 공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게 되는데, 근데 즉시 공개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것도 있고, 즉시 공개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 일단은 반가로 1번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는 겁니다. 어떤 걸까요? 공개식 1번.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겁니다. 발생한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에 부과한 관리처는 그 관리비 등을 다음 달 말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공개된다. 다만 잡수의 경우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된다. 이게 다음 달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즉시 공개입니다. 즉시 공개입니다. 즉시 공개. 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죠. 위 괄호 안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4에 해당하면, 동그라미 4가 뭐냐면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사항이죠. 뭐냐면 입찰 공고 내용, 선정 결과 내용, 기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죠. 뭐에 대해서? 주택관리업자고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 입대인은 즉시 관리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관리처는 즉시 공개합니다.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기준, 저그뭐 이런 거뭐 이렇게 뭐 보수한다든가 이럴 때 업자들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합니까? 거기 다음 기준에 따라야 된다. 거기 전자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한다. 다음 곤란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경우는 전자입찰 안 해도 괜찮다. 그 밖의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네 번째, 관리처의 회계감사. 회계감사 규정은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감사 하는 겁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감사 하는 규정인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일 때하고 300세대 미만일 때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규정은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매년 1회 이상 받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받고 3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안 받는데 주민들이 원할 때 주민들이 받읍시다. 입대위가 받으라 이렇게 요구할 때 그때 받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은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고 300세대 미만은 요청이 들어갈 때 받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관리처 얘기하면서 1번 300세대 이상의 공동대 관리처는 거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된다. 외부 감사입니다. 매년 1회 이상. 이 경우 300세대 이상인 공동대 관리처는 매년 10월 30일까지 결산서하고 그에 따른 장부 및 그 밖에 증명서류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게 되죠. 다만 이건 뭐 받아봤죠. 왜? 우리 아파트 너무 깨끗한데 탈탈 털어도 안 나오는데 이럴 때 즉 해당 공동대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했다. 그때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2번 의무 관리 대상으로서 300세대 미만이다. 요거는 요청할 때 맞습니다. 그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300세대 미만이니까. 기업 사용자 및 입자의 10분의 이상이 연소를 요구할 때. 니은 입대의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할 때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갑시다. 관리처는 회의감사 받은 경우 회의감사 결과를 제출받는 날부터 1개월 내 입대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개한다. 어디? 뭐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한다. 1개월 내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입대에 보고하죠. 입대에. 그런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읽어주시면 됐고요.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괄호 5번입니다. 가운데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5번에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그라 1번 몇 년간 보관하느냐. 회계서류 같은 거, 영수증 같은 거 몇 년간 보관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대 관리처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부터 5년간 체크. 외워야 돼, 이거.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 경우 관리처는 거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컴퓨터에서 파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복사해달라면 복사해줘야 됩니다. 누가 요구할 때? 입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때. 입자 및 사용자가 요구할 때 해야 됩니다. 다만, 거기 박스에 나갈 때는, 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기억,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가 우려한 정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 이럴 때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계약서 공개. 계약서는 항상 공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를 해당 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없으면 이렇게 뭐 게시판 같은데 공개하면 됩니다. 다만 공개할 때는 고유 식별 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 공개한다. 뭐 이래서 전화번호 같은 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지우고 공개되죠. 7번, 8번 공사 용역의 적성성 자문 등 8번 공동대 관리 정보 시스템. 이건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고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8번에 공동대 관리 정보 시스템은 누가 운영합니까? 국토교통부장이 운영 관리하죠. 다만 그 운영을 또 위탁할 수도 있어요. 기관이나 단체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제7절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안전관리 업무. 안전관리 업무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나온 적도 있고. 첫째,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누가 세울까? 안전관리 계획은 관리주체가 세웁니다. 관리주체는 이렇게 나오죠. 관리주체가 거기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시설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해서 이를 시행해야 된다. 어떤 것이 안전관리의 수입 대상인가? 이게 시험지 잘 나와요.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법규 실무 합쳐서 거의 뭐한 10문제? 10문제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간에 6문제 이상 나왔어요. 이 부분이. 거기, 그 다음 페이지 올라가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안전관리의 수입 대상이 모두 8가지가 있죠. 1번,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이렇게 나가죠. 쭉 나가는데 8가지. 특별히 8번은 기역니은, 디귿니은, 미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건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셔야 된다. 왜? 시험지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특별히 2번에 보니까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이지 지역난방이 아닙니다. 지역난방이 아니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입니다. 또 거기 6번에 승강기 들어있죠. 당연히 안전관리해야 되니까. 인양기 들어있죠. 우리가 아파트 관리할 때 승강기가 중요하죠. 승강기 들어있잖아요. 그 소방시설도 들어있고. 7번 나온 적도 있는데 연탄가스 배출기 해놓고 가려고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요거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8번에서 기역니은, 디귿니은, 미음 다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미음 보니까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이것도 다 안전관리 계획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로서 한번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이 거기 다섯 가지인데 이건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당근형 표시. 이거 있죠? 즉,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있죠? 요건 표를 거기다 외우다시피 하셔야 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이것도 법규 실무 합쳐서 6문제 정도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가. 9번. 해병진단, 우기진단, 월등진단, 안전진단, 위생진단. 이렇게 모두 다섯 가지 진단 있죠. 그 다음에 대당시설. 대당시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 해병기진단하고 우기진단의 공통시설이 있다. 뭐냐? 석축, 옹벽, 벽면. 우기진단도 석축, 옹벽, 벽면. 공통시설이잖아요. 그죠? 석축은 알겠고, 축대사한 거고, 옹벽 알겠고, 벽면은 뭐냐? 벽면은 경사진 부분. 이렇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경사진 부분입니다. 경사진 부분은 무너질 수가 있죠. 이게 경사진 부분이 범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병기진단하고 위생진단의 공통이 또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우물입니다. 해병기진단에도 우물 있고 밑에 위생진단도 우물이 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끝에 어린이 놀이터 있고요. 위생진단 끝에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있구나. 이런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에서 맨홀에서 가르고 정화조 뚜껑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런 것도 알아놓으세요. 횟수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횟수도. 예를 들어서 해임기는 연 1회 2월 또는 3월, 우기는 연 1회 6월 이런 식으로 다 외워놔야 돼요. 특별히 안전 진단에 있어서 횟수가 제일 많아요. 왜? 매분기 1회 이상이니까. 안전 진단은 횟수가 제일 많다. 왜? 매분기 1회 이상이니까. 즉 1년에 4번 이상 되겠죠. 다만 승강기만은 별도 규정해야 한다. 승강기는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따른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 표를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 잘 나옵니다. 이어서 옆 페이지 가서 안전교육 등. 교육대상. 누구를 교육시키느냐?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정된 자를 교육시킵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엇을? 방범교육.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시장, 군수청장이. 다만 이걸 위탁할 수도 있어요. 위탁을 어떻게 하냐? 누구한테 하냐?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 시설물 안전교육은 일정한 인정받은 법인에 대해서 법인한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일단 교육기관을 외워야 됩니다.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연 2회 이내에 매별 4시간 꼭 외워놓으세요. 이 교육시킬 때연 2회 이내에 매별 4시간 이거 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30강을 끝내고요. 31강은 5번 안전점검의 업무를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개정됐어요. 우리가 이것은 31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